상격 동사와 사격 동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동사가 하나 딱 있으면 얘는 삼격으로 쓴다, 혹은 사격으로 쓴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쓴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동사들은요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동사가 우리가 지금 우리 단계에서 배워야 될 동사 딱 4개가 있는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동사 4개 얘네만 딱 짚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를 돕는다 하면요 우리말로 해석도 벌써요 나를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 돕는다는 이미 사격 동사다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하면 이거 사격 맞잖아요. 사격 나를 사격. 그러니까 돕는다는 사격 동사고 그 뒤에는 사격 명사를 써야 된다 이런 느낌이 오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나 사격입니다. 그쵸? 미. 그런데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아를 씁니다. 왜? 사실은 돕는다는 삼격이니까. 요 지점에서 우리는 헷갈려지는 거죠. 돕는 거는 나를 돕는 거 분명히 의미적으로다가 사격인데 왜 삼격이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냥 적응해야 됩니다. 뭐냐면 생각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는 나를 돕는다 하지 말고 나에게 준다. 뭐를? 나에게 뭐를 줘?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시오. 그냥 생각 바꾸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돕는다 했을 때 그 돕는다라는 그 어떤 의미의 형태를 없애버려. 그냥 도움은 주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동사 4개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4개는 뭐처럼 보이나? 뭐처럼 보이나 사격처럼 보이나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지만 비록 그렇지만 우리는 몇 격으로 기억해야 된다. 삼격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준다 라는 해석으로 기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움을 준다, 믿음을 준다, 신뢰를 준다, 용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동사 helfen, lauben, vertrauen, verzeihen 이렇게 네 개의 동사 열심히 따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삼격이라는 거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